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오늘 오전 박혜영 용산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엔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관행 따라 상황실 밖 근무라고 하셨는데 책임 인정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특수본은 유 총경을 상대로 참사 당일 112 상황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사건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이나 늦게 인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특수본은 압수수색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용산구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허락한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수사 대상인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만 이뤄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 발생 20일 만에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특수본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